한라산을 비롯한 세계 자연유산 지역을 찾는 관람객들이 급증하면서 환경 훼손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자연유산 보전을 위해 입장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색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관람객은 125만 명으로 4년 만에 15% 늘면서 주차난은 물론 환경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무료이거나 최고 3천 원인 자연유산 지역들의 입장료를 현실화해 입장객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 세계자연유산들의 경우 입장료를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존하고 교육하고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유산 입장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입장료가 낮다 보니 저가 관광 상품이 속출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용 인원을 초과해가지고 대지급식 이 관광객들을 받다 보니까 사진 한장 찍을 수 없어가지고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는 전체적인 제주 관광의 질을 저하시키는 그런데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입장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관광객 부담이 늘어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